높은 물가가 이어지면서 운전면허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물가와 함께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가 오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자취생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면허를 못 딴 게 큰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올해 따려고 했는데 사실 운전 학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실내 운전이나 이런 걸로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딸지 안 딸지는 조금 망설이고 있어요.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지난 2021년 107만 명에서 다음에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과일값 역시 크게 상승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이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88.2%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당장 파프리카만 봐도 이제 국내에서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먹는 이제 식자재 값을 이제 비교를 해봐도 파프리카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입을 하는데 일본이 더 가격이 싼 경우도 있고 그전까지는 물가가 그냥 높아졌지 그렇게 엄청 많이 높아졌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트 가서 그거를 막 세 개 네 개 들어있는데 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와 지금 농산물 가격이 빨리 안정화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의 늪에 빠진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NN 디지털 리포트 임하은입니다.